반대! 왜? 그러니까 뭐지? 아, 아. 배선 배치를 착각했습니다. 쇼트 서킷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터로드입니다. 전기작업 보증훈이 실수하는 쇼트 서킷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배터리는 플러스 아노드 그리고 마이너스 캐소드 극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극성이 직접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극성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막대한 열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금속까지 증발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배터리 내부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해주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전기 사용 형태입니다. 전등을 켜거나 모터를 회전시키는 것과 같은 전기 에너지 소모가 가능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배선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사각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조립합니다. 자, 4개 준비했고요. 1, 2, 3, 4, 5, 6, 7, 2, 7, 14, 14개입니다. 배터리의 기초 전극 구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위쪽면은 플러스 포지티브 전극, 배터리 표면 실린더를 포함한 아래쪽 면은 마이너스 네거티브입니다. 배터리 병렬 연결 원리입니다. 3.6V 1000mAh 배터리를 4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배치합니다. 전압 3.6V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은 4000mAh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병렬 연결입니다. 배터리 제작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컨디션의 배터리를 수집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동일해야 합니다. 배터리 제조일이 일치하거나 근접해야 합니다. 배터리 분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직렬로 배치합니다. 3.6V 약십 직렬 그대로 36V 배터리 팩이 됩니다. 배터리 홀더를 사용해서 배터리 바디가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13 직렬 4 병렬 기본 형태입니다. 배터리 배열 방식을 변경합니다. 사각 배터리 홀더는 자유롭게 설치와 분리가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한 개씩 전부 전압 검사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연속허용 전류 45A BMS를 사용하겠습니다. 전용 니켈 시트가 사용 가능합니다. 견고한 고정과 빠른 스폿 용접이 가능합니다. 니켈 시트 낭비가 거의 네, 없습니다. 니켈 시트를 스펀용 접기를 사용해서 용접합니다. 배터리 사이드 A 스펀 용접 작업을 시작합니다. 4개의 배터리 병렬 묶어서 스펀 용접합니다. 사이드 A 완성입니다. 배터리 사이드 비스펀 용접 작업을 시작합니다. 배터리 옆으로 연결할 니켈 시트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렇지. 동그랗게. 배터리를 이어줍니다. 한 장 더 붙여서 스펀 용접을 합니다. 충분한 전류 용량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사이드 비완성입니다. 이제부터 BMS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BMS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니켈 시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납을 코팅합니다. 네거티브 전동 탭에 스크래치를 만들어주세요. 끝자락에 하나. 스크래치를 만든 위치에 납을 코팅합니다. 니켈 시트 브릿지마다 스크래치를 만들어주세요. 배터리 팩 포지티브 브릿지 위치에 납을 코팅해주세요. BMS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입니다. 네거티브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연결해주세요. 연결 배선을 꼭 검사하세요. 13S 배터리는 플러스 B13까지 있습니다. 순서를 틀린다면 BMS는 즉시 고장이 납니다. 사이드 A입니다. 밸런스 케이블 커넥터 연결을 시작합니다. 검은색 네거티브부터 납땜해주세요.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1357911113번 배터리 블럭을 먼저 연결합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사이드 B입니다. 24681112번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전압 검사를 통해서 4.2V 이하로 전류가 측정되면 정상입니다. 멀티테스터기를 사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한 칸씩 배터리 전압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반드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팩 검사와 조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 단자들은 간격이 2.0mm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테스트 도중 쇼트 위험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배터리 팩 테스터 제품 소개를 합니다. 신장비가 있습니다. USB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주세요. 네거티브부터 블랙을 기준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훌륭합니다. 캠핑용 사이즈 파워뱅크 테스트였습니다. 됐습니다.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순서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전부 다 3.0. 예, 성공입니다. 어우, 전압 오차도 거의 없죠? 배터리팩 실시간 전압. 가장 높은 블럭 전압, 가장 낮은 블럭 전압, 배터리 블럭 전압 편차, 배터리 직렬 계수가 표시됩니다. 편차도 0.03밖에 없습니다. 네, 잘 연결됐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연결 실패 패턴을 보겠습니다. 배터리 배선을 잘못 연결하면 이렇게 전압이 엉망으로 출력됩니다. 직렬 연결 실수 패턴입니다. 15번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14번까지 나와야 되는데 1.9로 체크된 거 빼겠습니다. 1.9로 체크할. 13번짜리 전압이 안 나오네. 그렇죠? 하나가 지금 안 나옵니다. 13번 블럭 연결 실수입니다.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도중 쇼트 사고 동영상입니다. 큰일 났다. 아이씨. 아, 이게 뭐야. 밸런스 케이블 순서가 한 개라도 틀린다면 BMS 기판 패턴이 즉시 불타 고장납니다. 배터리 제작과 수리를 한다면 반드시 테스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매 가능한 주소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볼트 예, 전부 정상입니다. 잘 연결됐어요. 캡톤 테이프를 사용해서 니켈 시트를 보호합니다.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팩 플러스 포지티브 위치입니다. 비마이너스 배터리 팩 네거티브 위치입니다. 지마이너스는 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비마이너스는 방전 커넥터 네거티브와 연결합니다. 14AWG 전선을 나눠서 T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전선에 납을 스며들게 합니다. 니켈 시트 브릿지에 납땜합니다. 배터리 팩 네거티브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포지티브 케이블 연결을 시작합니다. 전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납이 스며들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 니켈 시트 브릿지에 납댑을 길게 해주세요. 전선을 밀착시킬 때 핀셋을 함께 사용하시면 작업이 쉽습니다. 에폭시 라미네이트 시트를 배터리 팩 크기만큼 자릅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부착합니다. 충전 방전 XD60 커넥터 제작. 형, 라인업 탐출. 배터리 팩 플러스 포지티브 연결 XD60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비마이너스 연결. 네거티브는 BMS 비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됐어요. 열수축 튜브로 전선을 보호합니다. 잘 됐어요. 비마이너스 연결. 배터리 팩 네거티브 파워 케이블을 BMS 비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배터리 팩과 비마이너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절연지를 잘라서 양면 테이프로 부착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절연지 위에 BMS를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BMS와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고 전압 체크를 합니다. 네, 93V 잘 나고요. 정상적으로 전압이 출력됩니다. 배터리 팩 포장, 케이블 정리를 해주세요. 필라멘트 테이프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고정을 합니다. PVC 열수축 튜브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포장합니다. 완성입니다. 마커펜을 이용해서 배터리 공칭 전압과 완전 충전 전압을 표시해주세요. 컴팩트한 배터리팩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